선생님, 네. 이 김치가 맛있게 익었을 때 네네. 놓칠 수 없는 요리가 또 이 김치전인데요. 그럼요. 이 많이 좋아하는 요리 네. 김치전 재료를 한번 볼까요? 네네네. 신김치. 네. 네. 없어도 되지만 있다면 아주 감칠맛을 더해주는 오징어. 네. 네. 그리고 양파 조금과 대파. 네. 또 김치 국물이 꼭 필요해요. 네. 네. 그리고 다진 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부침가루. 네. 맛을 더하기 위해서 저는요 네. 쌀가루 아삭한 맛을 내려고요 쌀가루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맘때쯤이면 김장김치도 새콤하게 잘 네. 익었을 때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겨울철 요 김장김치로 부친 그 김치전은 네. 아 진짜 끝내줍니다. 맞습니다. 깊은 맛 때문에 예. 유난히 예. 딴 전보다도 땡겨 맞게 땡겨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이 출출할 때 늘 생각이 나는 한겨울의 김치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김치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네. 오늘 김치전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네네. 자, 일단 재료부터 손질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재료라면 김치뿐이 없습니다. 네. 자, 네. 재료들 아까 사용했던 재료들 거의 네네. 비슷한데요. 네네. 자, 양파부터 한번 썰어볼까요? 네네, 그러죠. 양파를 또 많이 넣게 되면 안 넣으면은 서운하지만 네. 또 많이 넣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물이 생겨가지고 부치기가 좀 망해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네. 수분이 좀 있으니까 네. 적당량을 한번 넣어보도록 네. 할게요. 자, 양파. 네. 양파 넣고요. 그리고 이거? 대파. 네. 이것도 그냥 막 두껍게 썰으면은 또 튀어나와요. 막 이렇게. 그죠? 아, 네,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지는 것보다는 파릇파릇하게. 네. 그리고 자, 오늘은 또 특별히 오징어를 준비해 주셨어요. 또 겨울철에 또 해산물이 또 네. 튼튼하잖아요. 뭐 저는 이렇게 속을 빼고 이게 통짜지만은 네. 뭐 그냥 반 갈라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냥 오늘 좀 멋쯤 내려고 예. 좀 동글동글하게 썰어볼게요. 네. 그냥 이게 두꺼우면요. 얘가 막 우러들어갖고 바깥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전이 잘 안 돼. 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얇게요. 네. 근데 확실히 이 전에는 네. 이 해산물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쵸? 예, 우리 그 파전도 그렇고 예. 이 해산물이 들어가는 거는 전이 감칠맛이 아주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고 추울 때는 네. 전이 그렇게 또 땡겨요. 맞아요. 예. 보다 많은... 우중충하게 또 눈이 올 듯한 그런 날씨에는 더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김치전을 네. 굉장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오징어를 준비하셔가지고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에 오징어가 없다 하면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네, 뭐 새우 예, 뭐 냉동실에 있는 아무 해산물 조개살도 막 넣어서 드시는 분들 계시고 하던데 본인이 좋아하시는 네. 취향대로 한번 넣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네. 김치 국물을 좀 꼭 짜가지고 속에 네. 있는 걸 좀 이렇게 털어냈어요. 김치 속을 살짝 털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짜서 근데 광희 씨도 이 김치 전에 네. 김치가 많은 게 좋아요? 간간이 들어있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예. 근데 많은 게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국물 쓸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네. 적당량만 네. 그럼 선생님께서 해주세요. 네. 자, 김치. 확실히 그 김치 잘 담궈 놓으면 겨울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식이에요, 양식. 그렇죠. 네. 반찬이 이거 하나 빠지면은 네. 상에 뭔가 허전해요. 그렇죠. 김치가 그렇죠. 예. 김치 하나만 잘 담궈 놔도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을에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예, 예. 김장. 근데요. 아까 김치 국과는 네. 달리 조금 더 잘게 썰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싫어 가지고 예. 예. 좀 조금 더 잘게 잔잔하게 잔잔하게 예, 잔잔하게 예 자. 맞아요. 왜냐하면 예. 이 전 같은 것들은 예. 썰지 않고 그냥 그렇죠. 새로 예. 드시는 분도 계신데 예. 그때 김치가 너무 길어버리면 잡아당기죠. 예. 전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크기를 좀 조절해 주셨습니다. 자, 이 다음은 네. 반죽을 만들어야겠죠. 네네 맞습니다. 부침가루 네. 네 저는 부침가루 저도 이제 어떤 이런 전 해먹을 때 네. 간이 돼 있으니까 부침가루를 네, 넣는데 부침가루. 오늘은 예. 특별히 또 쌀가루 예. 쌀가루를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바삭하라고. 아 이게 왜 우리 뭐 전 같은 거 먹으면 사람들이 가운데 건 안 먹고 가세히 것만 뜯어 먹는 거야. 맞아요. 가장자리를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아, 그러면 바삭하게 부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쌀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이 쌀가루가 네. 들어가면 네네. 바삭함이 더해집니다. 네네. 그리고 김치국물 빨갛게 또 색깔을 네. 내기 위해 맛도 진해지고 네. 그리고 고춧가루 예. 또 빨갛게 하려고요. 네. 네. 그리고 마늘도 좀 넣고요. 들어가고요. 네.
물도 좀 넣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다른 간은 안 들어가네요. 김치 국물. 예. 그거 하나로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왜 전을 먹을 때는 예.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예, 예, 바로. 그러니까 초간장. 네. 예, 그거 찍어서 먹을 수도 있게끔 간을 삼삼하게 했습니다. 삼삼하게. 네. 그리고 전 부쳐가지고 김치가 계속 씹을수록 좀 약간 짠맛이 나면 맛이 없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겉간을 좀 삼삼하게 합니다. 삼삼하게. 네. 그다음에 다 넣어주세요, 이제. 자, 넣어볼까요? 아, 넣어주세요. 어우, 김치 많다, 이 김치향을. 어느 정도 다 넣을까요? 네, 네, 다 넣으세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넉넉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오징어도 네. 넣을까요? 네, 네, 넣으세요. 와, 진짜 김치 저기다. 그다음에 네. 파랑 양파까지 예.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맛있어요. 그러게요. 사실은 김치전만 해놔도 뭐 그날을 뭐 밥 반찬 뭐 꼭 필요 없이 김치전만으로도 네. 한 끼가 뚝딱 해결돼요. 한 끼예요. 그렇죠. 반죽은 어느 정도로 좀 되직하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렇게 흐르면은 네. 흐르면은 약간 좀 바삭한 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되면은 예. 딱딱해요. 그래서 반죽이 이게 물을 머금고 있는 배추잖아요, 김치잖아요. 예. 그래서 요 정도의 반죽이면은 너무 예. 뻑뻑하지도 않고 네네, 너무 물지도 네네, 않은. 네, 이렇게 해서 네. 잘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휙휙 잘 돌아가죠. 이렇게 분량대로 해주시니까 네. 반죽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네. 뭐 싱거우면 초 그거 간장 찍어 드시고 예, 예, 맞아요. 간 맞으면 그냥 드시고 가가 마셔서 네. 간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쳐볼까요 이제요? 가볼까요? 네. 기름이 있어야만이 맛있어요. 적당히. 네, 그래서 팬의 넓이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될 정도로만 기름을 둘러줍니다. 네, 너무 많지도 네. 적지도 않게 적당히. 네, 크게 이렇게 한 장을 부쳐도 되는데 예. 저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뭐 혼자서 나 이거 한 장만 먹을게 이 정도로만 예. 자, 뭐 취향에 따라 어떤 분은 크게 부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네 맞아요. 자 근데... 이런 크기로 이 크기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 네. 집에서 늘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부침개를 해주실 때 전을 해주실 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맞아. 크게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예, 예, 예. 예. 사실은 냉장고에 이 신김치 항상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김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이거 내가 담궈서도 있지만은 네. 옆집에 있어도 주고 네. 또 엄마가 또 올려보내고 그래가지고 이게 김치는 냉장고에 꼭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는 예. 그렇죠. 자,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비주얼 좋죠? 예, 아주 노릇노릇하게. 예, 예, 색깔도 더 빨갛게 나고 예. 이렇게 좀 허옇지 않은가 싶었는데 네.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익고 난 후. 자, 이야, 노릇노릇하게 예. 한번 눌러줍니다. 네, 싹. 공기를 빼주시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아, 정말 군침 도네요, 선생님. 그렇죠. 이야. 정말 맛있겠어요, 선생님. 예. 이 전도 예. 아침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걸 또 몰랐구나. 예. 아침 전. 김치 전은 예. 식어도 더 맛있는 전이에요. 뜨거울 때도 맛있지만 식으면 아주 쫀득쫀득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네. 그 맛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쌀가루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바삭할 거예요. 예, 그래서 평소보다 네.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눅눅하지 않고 예. 바삭하면서도 이제 식어서 뒀다가 이거 한 조각 먹고 뒀다가 먹으면 더 쫀득쫀득하니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네, 옮겨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옮겨 담아보겠습니다. 사실 입맛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뭐 밥 먹고 싶지 않을 때, 뭐 국이 따로 땡기지 않을 때 이렇게 김치전 만들어서 먹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집에 이제 손님이 오시거나 네. 아니면 친구가 왔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네. 그렇다고 또 배달 음식은 싫대. 네. 그러면 이거 즉석에서 부치면 좋죠. 그렇죠. 씹는 식감도 좋고 네. 또 고소하게 네, 맛있게 네. 먹을 수 있는 겨울철 별미 네. 이렇게 김치전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김치전이 완성됐습니다. 김치전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반 갈라 어슬 썰어주세요. 오징어의 몸통은 링 모양으로 얇게 썰어줍니다. 김치는 국물을 짜낸 뒤 잘게 다져주세요. 부침가루, 쌀가루, 김치 국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물, 김치, 오징어,
대파, 양파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반죽에 쌀가루를 넣으면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삭해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반죽을 올려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김치전이 완성됩니다.